지영. 어니스트 플라워 김혜연입니다. 네, 태안의 마동석 강희준 농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태안의 마동석 강희준 농부님 댁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머스위스를 오픈해서 오늘 꽃다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네, 많이 참여해 주고 계신가요? 네, 자, 선생님 이거를 먼저 네. 오픈해 볼게요. 네, 이거 어떻게 오픈하는 거죠? 이거는 칼로 커팅을 해도 되고 네. 뭐 여기에 제 사진이 있는데 뭐 보기 싫다면 제 사진을 네. 과감히, 이렇게 과감하게 진짜요. 이렇게 뜯어 주셔도 돼요. 근데 네. 이 사람 잘생겼네 하면은 칼로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커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 뗄게요. 여기다 여기다 붙여놔야지. 네. 아, 근데 이 뒤에 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 이거는 한번 우선 열어 볼게요. 네. 아. 카페가 너무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열면 갖다 여 보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열면 여기에 네. 플라워 카드가 있어요. 네, 여기에는 잘 보시면 네, 어니스트 플라워에서 주는 이게 꽃을 어떻게 보관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카드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 또 이거는 수면 연장제라는 건데요. 이거는 또 이것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수면 연장제가요? 수명 연장제. 수명. 네. 네. 요거 수명 먹으면 안 돼요. 네. 꽃이 먹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잘생긴 여기 제 얼굴. 네. 이 뒤에 제 소개하고 네. 이 안에 어떤 꽃이 들어있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이 꽃은 이거구나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몇 분을 했어요? 제가 이거는 순수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얼굴에서 이걸 만든 거예요. 네, 여기 보세요. 자, 아까 이렇게 물어봤듯이 우리 프로니스트님이 물어봤듯이 이거는 뭐냐면 네, 박스 안에서 꽃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을 떼고 보겠습니다. 자, 이쁘죠? 네. 자, 이 꽃은 이제 저희 농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꽃이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밑에는 저희가 이제 얼음 주머니를 넣어요. 이제 이렇게 여름에는 이제 꽃이 저희 농장에서 소비자한테까지 갈 때까지 한 하루 이상이 걸리는데 꽃이 좀 덜 시들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는 얼음 주머니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픈을 해볼게요. 네. 선생님 이렇게 솜주머니가 되어 있는데 이 솜털이는 왜 네. 되어 있는 걸까요? 자,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농장에서 소비자한테 가기까지 꽃이 시들지 말라고 이렇게 물 축여서 이제 솜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감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추락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를 소비자들이 네. 딱 받았어요. 상자를. 네. 그러면은 이렇게 상자 박스 안에서 어느 정도 방치하고 나서 오픈을 하기까지 조금 그대로 둬도 될까요? 아니면? 아, 이거는 이제 생화이기 때문에 이제 생화이기 때문에 이제 받는 즉시 이제 오픈을 해서 이제 깨끗한 물에 이제 화병에 꽂아 두시거나 아니면 이제 꽂아 두시고 이제 그걸 다시 꽃꽂이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빠른 시간 안에 빼서 이제 맑은 물에 이제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럼 사장님 말씀은 최대한 박스를 열자마자 네네. 박스에서 꺼내서 손질을 해서 다듬어서 네네. 화병에 꽂아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하기 전에 이 커팅을 한 번 더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 이 꽃들이 물빨림을 빨리 해서 더 싱싱하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꽃에 대해서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거 파란 이렇게 이게 사장님 댁에서 다 나오는 네네. 꽃들이신 거죠? 네네. 저는 이 거베라가 너무 예쁜 것 같은데요. 이 거베라는 거베라가 일반 거베라보다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화형이. 예, 이거는 거베라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미니 거베라라고 해서요. 이제 뭐 외래 품종인데 예전에는 큰 거베라 이제 여기 씌워가지고 크게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요즘 소비자들이 이제 큰 것보다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저하고 엄청 잘 어울리죠. 저도 아기자기한 거 엄청 좋아합니다. 네, 사장님 그러면은 이 하이베리콤 얘는 이렇게 열매가 달렸는데 얘는 꽃이 필 때는 언제인가요? 이제 이 열매는 이제 하이베리콤이 이제 열매를 맺기 전에 이게 꽃이에요. 꽃이 지면서 이렇게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꽃 열매가 생기기 전에 꽃으로 출하도 가능하고 네. 이제 꽃이 다 지고 나서 이렇게 열매가 생기면 이렇게 이 상태로 출하도 해도 가능합니다.
아이베리콤의 꽃말은 뭔가요? 아, 아이베리. 이제 손을 당하셨나요? 아니요.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꽃말이에요. 아, 뭐 어떤 네. 건데요? 당신을 버리지 않겠어요. 아, 이거 아내분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렇죠. 아내 보고 싶어요. 아내분에게 한마디만. 당신을 버리지 않겠어요. 네. 예. 좋아, 제가 좋아하는 꽃말.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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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이제 그 냉이초라는 꽃이죠. 그렇죠. 냉이초. 네. 근데 얘는 이것도 꽃말이 있지 않아요? 아, 있죠. 이 냉이초도. 저는 사실 이 꽃을 키울 때 이제 꽃말을 좀 중요시해요. 네. 그리고 정말요? 네. 정말요? 이 꽃말은 당신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소. 네. 와이프 듣고 있죠? 네. 네. 그렇게 네. 이 냉이초는 어, 네. 네. 당신께 네. 나의 모든 네. 것을 드리겠다는 그런 네.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래서 네. 연인들이나 이제 네. 부부간에 네. 나중에 꽃을 선물을 할 때도 이런 꽃말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 두셨다가 될 수 있으면 아 내가 이 꽃을 이 꽃말로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했을 때 내가 점수를 얻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 이런 냉이초나 이런 거베라나 이런 것을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럼 이거는 이건 무슨 꽃이에요? 아 이거는 솔리다고 라는 꽃이에요. 솔리다고. 아, 솔리다고. 예, 또 이게 그런 쪽으로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솔리다고의 꽃말도 뭐냐면 어 저를 돌아봐 주세요. 네, 그런 꽃말을 갖고 있어요. 너무 로맨틱하네요. 네, 제가 좀 네, 로맨틱한 편이에요. 생긴 건 안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보시면은 지금 네. 꽃마다 약간 줄기가 조금씩 달라요. 이거는 많이 유명한 꽃이죠. 이건 카라. 아, 이거, 그렇죠. 네. 뭐, 카라의 꽃말 아시나요? 혹시? 다들 아시겠죠? 네, 카라의 꽃말은 천년의 사랑. 아주 미저리 같죠. 네, 미저리. 네, 천년 동안 아주 사랑을 해줄 거야. 나는 천년의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 그럼 카라는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말랑말랑한데 네. 일반 꽃들은 이렇게 줄기가 딱딱하죠. 네네. 근데 이런 줄기랑 이런 줄기랑 조금 차이점이 있을 텐데 줄기마다 좀 커팅하는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솔리다고나 이 하이베리콤 같은 꽃들은 이렇게 일자 커팅을 해줘야 돼요. 일자 커팅보다 아니 죄송합니다. 사선 커팅. 사선 커팅을 하는 이유는 뭐 대부분의 꽃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물빨림이 빨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선 커팅을 해요. 근데 지금 카라나 여기에는 없지만 뭐 옥시페탈륨이나 이런 꽃들은 일자 커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대도 연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점액이 나오는 꽃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저희 옥시페탈륨 같은 경우는 점액이 나오는데 그거를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좀 방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대가 연한 거는 일자 네. 그리고 대가 좀 단단한 거는 사선 커팅을 네.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사장님 말씀은 점액이 나오는 부분들을 조금 더 좁게 하기 그렇죠. 위해서 단면적을 네. 줄이게 네네. 되고 네네. 또 물을 빨림을 또 많이 흡수하게 하기 위해서 단면적을 그렇죠. 넓혀서 그렇죠. 사선으로 커팅하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렇죠. 아, 전문가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이제 그러면은 사장님이 이렇게 많은 꽃들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 네. 갖다가 꽃다발을 한번 만들어 보고 오늘 누구한테 선물해 주신다고 아, 하셨는데 네, 저희 이따가 네, 네. 저희 와이프가 네. 이제 연애 때부터 꽃을 네.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아, 왜요? 왜요? 그 원래 싫어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연애 때 꽃을 가져왔더니 어. 야, 꽃가루를 보면 그걸로 소고기를 사다. 그걸로 소고기를 사다. 아.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요새는 네. 또 꽃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안 했던 옷 왜 꽃 안 갖고 오냐 이런 얘기를 해서 오늘은 이거 잘 해서 네, 와이프한테 선물을 할 생각입니다. 파머스 초이스 파머 강희준이 만드는 파머스 초이스로 네. 꽃다발 만들기 이제 시작해 볼 거예요. 네네. 사장님 근데 오늘 이제 이 꽃다발 꽃 너무 많으니까 오늘 미니 부케를 만들 거라서 아, 꽃을 예. 좀 선택해 주시겠어요? 아, 저도 좀 만들어 볼게요. 예. 저는 아까 꽃말대로 네, 하겠습니다. 네, 꽃말대로 이렇게 네. 솔리다고 하고 이제 하이베리콤 거베라는 사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카라는 이따가 쓰고 카라는 이따가 네. 네. 자, 그럼 이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제가 그냥 어, 네, 만들면 네, 되나요? 네, 네. 저 사장님 따라서 만들어 보도록 네. 할게요. 자, 잘 보세요. 네. 자, 이런 큰 꽃들은 네, 네. 대부분 이렇게 꽃들이 똑같이 위에서 이렇게 자라면 좋은데 항상 이런 식으로 자라요. 그러면 이렇게 꽃꽂이 할 때는 위에 있는 걸 좀 커팅을 해서 이렇게 꽃들이 똑같이 위에서 이렇게 자라면 좋은데 항상 이런 식으로 자라요. 그러면 이렇게 꽃꽂이 할 때는 위에 있는 걸 좀 커팅을 해서
근데 이러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이렇게 짧은 것도. 아, 예. 너무 아깝잖아요. 버려요. 아니, 아까워도? 아니, 너무 아까운데. 난 이런 것도 너무 아까워. 아, 이런 것도 너무 아깝잖아. 아, 나중에 그럼 저희 집에 와서 주사 다시. 아니, 나 같으면 이런 네. 빈병에다 이렇게 뽑아놓을 것 같은데? 아, 좋네요. 역시. 플러스 리스트 내가 좀 틀리고 저는 농가다. 아, 상품 가치가 없다. 과가. 네, 아까워. 이런 거 살려서 네. 저희 이제 새로 나온 신규 화기 한송이 화병에 이렇게 쏙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자, 이제 해볼게요. 네. 근데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네네, 사실 네네, 사실 잘 못해요. 네. 자, 한번 해볼게요. 네. 냉이초를 곁들이. 곁들이해서. 네, 저도 이렇게 가끔가다 해보는데 네네. 이 솔리드하고 같이 노란색이 들어가야 좀 화려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이제 손 잡으실 때 손 밑으로는 이제 줄기가 다 없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줄기를 이렇게 없애는 이유는 이제 이게 꽃이 물에 들어갔을 때 그 줄기 있는 데서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이제 꽃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묶었을 때 거기가 금방 이제 썩거나 이렇게 이렇게 꺼멓게 이렇게 떠요. 근데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밑에 부분은 다 이제 이파리를 깔끔하게 하고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만 이렇게 이제 남겨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놔서 지금은 네. 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실은 이렇게 꽃다발을 만드실 때는 물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 잎사귀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분홍색을 좋아하시나 봐요? 분홍색이? 이게 네, 제가 좀 네, 분홍색 좋아해요. 여성스럽죠? 네, 좀 알려주세요. 네네. 네. 저는 이렇게 좀 핑크 색깔로 네. 뒤에는 조금 평평하게 네. 앞에는 조금 볼륨감 있는 이렇게 발레리나 부케. 자, 발레리나 부케가 약간 앞쪽은 이렇게 볼륨감 있게 떨어지고 뒤쪽에는 이렇게 플랫하게 일자로 떨어지는 부케를 발레리나 부케라고 하거든요. 사장님이 만드시는 건 약간 라운드형, 네. 동글동글한 네. 약간 모던하고 뭔가 약간 네. 모던하면 안 되는데 그런 느낌? 저는 모던하게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근데 너무 네. 꽃들이 뭉쳐있지 않아요? 얼굴이 막 너무 이렇게 딱 막 풀려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여기가 그러면 이렇게 옮겨서. 네. 이렇게 저는 좀 약간 내추럴한 분위기로 만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네. 자, 저는 상의가 만드실 동안 하나를 완성을 했어요. 이 정도로 마무리 하나를 좀 곁들여 볼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하나를 해서 포장, 아직은 좀 작아 보이는데 포장을 하면은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사장님도 잘 멋있는데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니, 뭘 만들어도 다 멋있으니까 예. 멋있네요. 자, 누구께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 제가 이긴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사장님 그 끈으로 한번 묶어야죠. 그렇죠? 아. 끈을 묶게요. 그럼 이 끝에는 다 똑같이 동일하게? 동일하게 일자로 커팅해 주시면 네. 됩니다. 스티커도 너무 예쁘죠. 끈으로. 저희는 네. 이제 이런 끈으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요? 항상 이제 저희는 이제 도매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네. 이런 끈보다는 네. 테이프 네. 그리고 이제 기계끈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오늘 잘해서 아무튼
해봐야겠네요. 와이프한테. 아, 끈을 길게 잘라야 되네요. 아, 저 상관없어요. 길게 자르셔도 되고. 이렇게 집에서 파마스토이스를 구입하신 다음에 이렇게 네네.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장님께서도 꽃다발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셨죠? 많이. 그 파마스토이스는 많이 해봤는데 네.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샘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본지는 안 해봤죠. 그 보통 이게 처음 만들어 보시는 분들도 네. 이렇게 줄기에 잎사귀가 네. 많이 없는 꽃들은 쉽게 충분히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도 포장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네. 괜찮나요? 예쁘네요. 네. 자, 포장 한번 해볼게요. 포장지는 제가 집에서 쓰시는 그런 크라프트지 아무거나 정사각형 이렇게 잘라주시고 포장 자를게요. 놓으실 때는 꽃을 일자로 놓지 마시고 살짝 비스듬하게 약간 아, 이 사각형에서 네. 약간 비스듬하게 살짝 비스듬하게 네. 살짝 비스듬하게 놓으시면은 네. 이 뒤에 있는 끝부분이 네. 위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서 약간 너무 심플하게 이번에는 포장도 너무 과하지 않게 시원치 않나? 아니요 괜찮아요. 아 이렇게 말아서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돼요. 끈을 드릴게요. 또 우리 어니스 플라워의 메인 컬러인 초록색으로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이 묶는 거는 그냥 네 그냥 이거는 뭐 리본으로 리본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오늘 이거 만들어 보시고 네. 남은 꽃으로 아까 있다가 네네네. 화병 꽃지를 준비하셨다고 하시는데 아 예 화병 꽃지 준비했죠. 옆에 화병 보이시나요? 네 화병 꽃지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화병 꽃을 한번 보여주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오늘 태안의 아동석이 베이스 어레인지먼트를 보여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짜잔. 짜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자 줄기는 이게 안 보이게끔 이렇게 아. 잘라 주시는 거예요. 아 줄기는 잘라 주셔야 된대요. 자, 네. 안 보이게.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쁘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사장님 네. 이제 우리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네. 자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청사가리. 자 진품 명품에 나올 것 같은 이, 이 얼마짜리죠?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 예, 이 화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 예, 저희 어머니께서 네. 진짜 애지중지 하시는 화병인데요. 태안 시골 장터에서 구매하신 화병입니다. 자 오늘 이 카라를 네. 지금 좀 아까 안 쓰셔가지고 네네. 따로 모아놨어요. 근데 카라가 안 들어갔죠? 그쵸? 예. 자 이 카라는 제가 이제 꽃꽂이를 할 건데요. 예, 그 아까 정확한 설명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하는데 정확한 설명 우리 플로리스트님이 더 잘하기 때문에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네네. 자, 제가 해볼게요. 이 카라는 이 선이 이뻐요. 예, 선이 이뻐서 예전처럼 뭐 야 꽃이다 해서 이렇게 꽃꽂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카라 같은 경우는 이 선이 이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늘어지게 자, 하나는 좀 길게 하나는 짧게 해서 이렇게 늘어지게 네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뻐. 근데 제가 하니까 잘 안 예쁜데 한번 도와주세요. 네. 네, 카라는 아까 하셨듯이 네. 카라는 약간 조금 비대칭 형식으로 네. 하나는 좀 더 짧게 그리고 약간 하나는 올라오게 이렇게 느낌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꽂다 보면은 그 아름다운 느낌 잘 잘 안 되네요.
이게 좀 대가 약한 것 같아요. 원래 좀 잘라볼게요. 좀 원래 두꺼운 것들은 이렇게 잘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데, 예, 됐네요. 이런 식으로 비대칭 형식으로 꽂아주시면 돼요. 화이트 카라로서 너무 길죠. 네, 이것도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만의 라인을 살려서 꽂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손가락. 네. 자, 보세요. 이게 살짝 풀려도 있고요. 네. 오늘 이제 강희준 농부님하고 저희 소비자분들하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만나셨는데, 어, 농부님 이제 소감이 어떠세요? 아, 이런 걸 좀 또 처음 해봐가지고 좀 떨리기도 한데, 네. 뭐 재밌기도 하네요. 예, 어떻게 이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재밌게 처음이지만,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하우스웨이스 이달의 농부로, 네. 농부로 7월에 데뷔를 하셨는데, 예. 이제 어떤 공약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아, 이제 공약은 또 저도 이제 좀 젊은 이제 농부기 때문에 요새 그 111강 아시나요 혹시? 예, 그 비의 111강. 네, 제가 3강은 못해도 예, 111강을 좀 해서 예, 이게 300, 제 파머스트에서 300바스 이상이 될 때에는 제가 이제 111강을 해서 예, 동영상을 어니스트 플라워에 네.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사상의 네. 파머스트리스 300박스가 이상이 팔리면은 그렇죠. 어, 비의 깡 1일 깡을 네. 쳐서 예. 동영상을 업로드 해주시겠다고 공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네. 자, 299박스만 팔렸을 텐데. 네. 네, 오늘 그러면은 네. 저희 오늘 만든 꽃다발을 이제 네. 아내분한테 전달드리고 네. 오늘 사진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제가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이 네. 있는데, 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제 화훼 농가가 어려워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농가들도 어려운데, 이제 그럴수록 이제 좀 더 소비자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화훼 농가에서 정성스럽게 꽃을 키워서 이렇게 추하하는 걸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이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지인한테 이렇게 좋은 꽃들을 선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